안녕하세요, 슬비입니다. 진진입니다. 삼칭 아니야, 삼칭? 어쨌든 이렇게 오디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또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맛있는 오디로 만드는 요리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디는 젊음의 묘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조금 노화 방지나 이런 데에 되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오디 효능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과즙 빼고 320g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250g 정도? 그냥 과즙도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상온에서 조금 30분에서 1시간 정도 녹여줄게요. 그래서 설탕이랑 이제 해서 어느 정도 녹으면은 그 병에다가 담아주고서 위에다가 설탕 나머지 1:1 비율을 하려면 지금 한 30-40g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1 비율로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이 있다 보니까 차가운 이제 열탕 소독한 병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이 병이 조금 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오디청을 담고 나서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병에다가 여분을 뒀어야 되는데 저번에 했던 게 여분이 조금 안 돼 있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터져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흘러나왔더라고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설탕을 30g 정도 더 담아주면 되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실온에 설탕 녹을 정도로만 보관해 주시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 그냥 닫아주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봉지를 하나 해가지고 닫아서 실온 보관해 보겠습니다. 제발 맛있게 터지지 말고 무사히 잘 되렴. 그럼 여러분도 시원한 오디청 만들고 맛있게 드세요. 안녕.